박근혜 대통령을 살려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조국을 구속하고 문재인을 퇴진시켜야 하며 탄핵은 원천 무효이며 인민재판이고 마녀 사냥이다. 배신의 정치를 끝장내야 한다는 대원칙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윤칼세 정치학교 국가중심세력 총연합이 공동 주최하는 31번째 토크 콘서트가 11월 9일 토요일 오후 5시 대구 영남일보 지하 2층 대강당에서 열립니다. 여러분, 분노하는 국민이어야만 우리가 민주주의와 국가 번영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걸어 오실 힘만 있으시면 전국의 우파 국민 모두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장은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도서 구매로 윤칼세 TV 그리고 시민단체 국가중심세력 총연합이 운영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전 문재인 씨가 여의도 국회에 가서 내년도 예산안에 관한 시정연설을 30분 동안 하고 갔습니다. 그 뻔뻔함에, 그 위선에, 그 자화자찬, 자가발전, 야, 저 정도가 될 수 있구나. 한마디로 눈과 귀를 의심했다. 여러분 보지 않으셨죠? 제 설명을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대구에 와 있습니다만은 대구 시내를 가보면 유명한 건물의 지하 또는 1층, 2층에 있는 그 상가는 완전히 지금 폐업입니다. 어떤 언론사의 지하 1층에 가봤더니 단 한 곳도 예외가 없이 완전히 폐업을 해서 참 그야말로 공포의 폐가처럼 그런 참 씁쓸한 장면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문재인이가 오늘 뭐라고 얘기했느냐. 대한민국의 재정과 경제력은 더 많은 국민이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충분할 정도로 성장했고 매우 건전하다. 한마디로 잡아뗐죠. 한마디로 잡아뗀 겁니다. 대한민국 경제 아무 이상 없다는 소리예요. 참 무책임한 사람이죠. 그러면서 내년도 국가 채무 비율이 GDP 대비 40%를 넘지 않았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 면에서 최상위 수준이다 이라고 얘기했어요. 참 놀라운 이야기죠. 그러면서 세계 경제 포럼 WEF의 국가 경쟁력 평가에서 대한민국은 141개국 가운데 13위를 기록했다. 그러면서 무슨 소리를 했냐면 2016년에는 26위였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2016년 왜 이야기했을까요? 박근혜 대통령 시절이다. 이걸 지금 얘기한 거예요. 26위였는데 자기가 2년 반 정도 되죠. 2년 반 만에 13위로 끌어올렸다.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이 급성장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이 급성장하면 이렇게 전국의 상가가 다 폐업을 합니까? 하, 정말 그야말로 뻔뻔한 혹세무민의 극치죠. 고상한 표현으로 뻔뻔한 혹세무민의 극치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윤칼세 TV는 정말 고품격 논평, 대한민국에서 가장 품격 있는 논평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정말 육두문자라든가 욕설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만
고상한 표현으로 뻔뻔한 혹세무민의 극치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라고 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조국 사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조국의 조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을 두 달이 넘도록 완전 두 주광 낸이 조국 사태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사과나 변명도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찬란 공정과 개혁이라는 두 단어로 조국은 물론이고 조국 일가의 그 파렴치함에 치를 떨었던 대한민국 검찰이 치를 떨지 않았다면 100여 군데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나왔겠습니까? 그리고 그 국민을 겨냥해서 역공을 퍼부었죠. 놀라운 사람입니다. 지금 완전히 기가 죽어가지고 국회에서 정말 국민 여러분 죄송하다라고 석고 대죄를 해도 용서를 받을까 말까 하는 이 문재인 씨가 오히려 국회에 나와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에 대해 노골적인 표현을 동원해가지고 무차별 공격을 가했어요. 무차별 공격을. 자, 공수처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 패스트트랙 반드시 해야 된다는 소리죠. 어떻게 검찰을 매도했느냐? 검찰 내부의 비리에 대해 지난날처럼 검찰이 스스로 엄정한 문책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에게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 이게. 근본적으로 지금 윤석열 검찰은 부도덕하다. 비리의 검찰이라고 낙인을 찍어버렸어요. 이 좌파 특유의 수법이죠. 검찰은 비리가 있기 때문에 비리를 수사할 수 없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 비리 검찰이 무슨 자격으로 조국 일가를 뒤질 수 있느냐? 그래서 조국 사태로 인해서 오히려 이게 조국의 그 치떨리는 그 위선과 가식이 너무 부도덕하다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공수처의 필요성이 부각했다고 억지를 쓰는 거죠. 아, 참 대단한 겁니다. 제가 볼 때. 김대중 노무현 정권도 우리가 겪어봤지만 이런 억지, 이런 어거지를 쓰는 문재인 정권은 처음 보는 거죠. 참 처음 겪어보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했느냐? 최근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국민의 뜻이 하나로 수렴하는 부분은 검찰 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이다. 조국 사태가 조국이라는 위선자가 저지른 그 엄청난 비리와 편법, 불공정에 치를 떨고 있다는 게 아니라 이건 조국은 합법적이었고 그것을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문제인데 그 검찰은 비리 덩어리이기 때문에 수사할 자격이 없다. 그래서 공수처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소리를 했어요. 어떠한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다. 조국을 수사하는 것은 국민 위에 존재한다는 거죠. 엄정하면서도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해 잘못된 수사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니까 조국과 조국 일가를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수사 관행이라는 거죠. 네? 정경심의 얼굴조차 공개하지 않았는데 그게 지금 인권 침해라는 겁니다. 잘못된 수사 관행이라는 거예요. 최서원 그리고 그딸 정유라 완전히 매장을 시키고 난도질을 했던 그 문재인 세력 아닙니까? 그러면서 공수처는 대통령의 친인척과 특수관계자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특별 사정기구로서도 매우 의미가 크다.
이렇게 공수처를 잔뜩 미화하면서 이게 지금 하이라이트입니다. 이게 지금 문재인이가 하려고 입에 올리려고 국회에 온 바로 그 대목인데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 기능이 작동하고 있었다면 국정농단 사건은 없었을 것이다. 소위 말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기는 이야기죠. 이게 박근혜 대통령과 그 친인척 그리고 특수관계자 이게 지금 바로 최서원 씨를 말하는 건데 공수처가 없어가지고 그런 일이 났다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 재임 시절에 특별감찰반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특별감찰반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철저하게 관찰을 하고 추적을 하고 조사를 했죠. 특별감찰반이라는 걸 도와가지고. 그런데 문재인은 정녕 자기가 지금 2년 6개월이 됐는데 특별감찰반을 구성하지 않고 있어요. 자신은 지금 이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공수처가 없어가지고 최순실 사건이 난 거다라고 이 뒤집어 씌우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한테 한마디로 이건 뭐냐면 사실상 요구하는 거예요. 욕.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자신의 정적까지도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이 공수처를 반드시 설치하겠다는 그 문재인의 오만이죠. 오만. 응? 정말 이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정말 이래서는 안 되는 아무리 정치적으로 문재인이가 지금 승자라고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런 저주까지 퍼부을 수는 없는 거죠. 이건 완전 저주죠.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 기능이 작동하고 있었다면 국정농단 사건은 없었을 것이다. 자, 두고 봅시다. 만약에 문재인의 자신과 그 가족, 그 아들과 딸 또 주변 세력의 비리는 반드시 나오게 돼 있죠. 그건 뭐 예외 없는 거죠. 그때 문재인 씨는 공수처가 없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말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한번 두고 봅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박근혜 대통령까지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그 저주를 하면서까지 이 공수처를 설치하겠다는 문재인의 아집 그것이 과연 어떻게 귀결될 것인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성공할 것인가 실패하실 것인가 틀림없이 국회 여의도 국회 앞에 문재인 홍위병 문위병들 수십만 명 아마 동원할 겁니다. 그래서 압박하고 검찰 개혁하자 뭐 이런 소리를 이제 해댈 겁니다. 그래서 공수처법을 포함해가지고 검경 수사권 문제 그리고 연동형 준연동형 비례제 선거법이죠. 이 패스트트랙이 통과된다. 자, 통과되면 어떨 것이냐? 당연히 통과되지 못하도록 우리가 막아야 되겠죠. 몸으로 막아야 되겠죠. 그러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것이 통과가 되든 안 되든 간에 그것으로 문재인의 말로는 끝장을 보게 된다. 자, 통과가 되든 안 되든 간에 패스트 트랙을 가동하는 순간
국회의장 문희상이가 패스트트랙을 권력의 개가 돼가지고 이 패스트트랙을 가동하는 순간 저는 문재인 정권은 그것으로 끝이 난다고 엄중히 저는 경고합니다. 자, 패스트트랙은 왜 만들려고 하느냐? 왜 패스트트랙을 통과시켜가지고 선거법을 왜 비례 준동형 비례제로 하려고 하느냐? 그건 뭐 250석 정도를 완전히 좌파가 다 먹어버리겠다는 거죠. 왜 먹으려고 하느냐? 왜 석권하려고 하느냐? 그건 대한민국 헌법을 사회주의 헌법으로 만들어야만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을 하자는 거죠. 그리고 250석이 돼야만 국가보안법 폐지해가지고 공산당을 허용하고 주한미군을 합법적 절차를 통해서 철군시키고 그래서 낮은 단계 연방제로 가겠다는 그게 바로 그 연동형 비례 대표제로 선거구를 지금 개편하라고 하려고 하는 거죠. 자, 여기 공수처는 뭐냐? 그럼 왜 공수처를 만들려고 하느냐? 지난 2년 동안 검찰을 완전히 이 적폐청산이라는 조선시대의 사화의 그 사냥꾼으로 동원을 하는데 성공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검사는 검사다. 정권에 완벽한 손과 발은 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권이 정권의 사냥개인 건 틀림없는데 그런데 이게 100% 움직이지 않고 있다. 권력이 원하는 대로 100% 사냥을 해오지 않고 있다는 그 오만 때문에 공수처라는 희한한 그야말로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수 있는 그런 권력기관 대통령의 명령 하나로 움직이는 사실상 어떤 포도청과 같은 군주 왕과 같은 그러한 전체주의적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바로 공수처죠. 공수처. 그 다음에 검경수사권이라는 것은 그 의도는 뭐냐. 더 경찰을 이 문재인 좌파 정권의 개, 이른바 견마 지도를 다하는 그 개로 만들겠다. 그래서 검찰을 무력화하고 그래서 공수처를 만들어서 문재인의 명령 하나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사냥개 군단을 만들고 또 거기에 경찰을 완벽하게 풀어가지고 문재인 정권을 유지하고 집권 후반부에 들어서면서 이 정권의 안정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좌파 세력의 영구 집권을 도모하자 이런 의도죠. 이렇게 정리하면 간단한 겁니다. 자, 그러나 저는 이 엄청난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지금 그 불이 타오르고 있죠. 노무현이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시도했다가 그 한 방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 순간 내리막길로 접어들어가지고 결국 어떻게 갔느냐. 극단적 선택까지 간 거죠. 결국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여의도 국회 앞에 홍위병 수십만 명을 동원해가지고 패스트트랙을 밀어붙일 경우 엄청난 국민의 저항이 뭐 불을 보듯 뻔하죠. 그러면 문재인 씨가 어떤 정치적 변고를 당하게 될지 이건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문재인 씨가 오늘 국회 시정연설에서 보여준 태도는 한마디로 오만과 아집이었습니다. 오만과 아집. 그 자체였습니다. 문재인이 어떤 말로를 걷게 될지
미리 보이는 것 같아서 섬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윤칼세와 국가중심세력 총연합은 26일 아침에 대구에서 버스로 출발해서 대한민국 부국 강병의 아버지이신 박정희 대통령 묘역,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 그 묘역을 참배하고 이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현재 수술 입원 요양 중이신 강남 성모병원 앞에서 공개 방송 박근혜 대통령을 살려내자라는 주제의 공개 방송을 하고 이어서 광화문 집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대구발 버스에 동승할 의향이 있으신 분은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대구입니다.